네, 안녕하세요. 어제 제가 나 일파에 만불 가는 거 걱정도 안 한다. 뭐, 그 말씀 드렸죠. 진심입니다. 진심이고, 집에 가니까 뭐, 마누라도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서 이제 뭐, 어떻게 된 거냐 하면서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해줬고, 그래서 덕택에 이제 마누라한테도 이제,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제가 파이코인에 대해서 뭐 자세히 설명해 줄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거 파이코인은 마이닝이 아니야. 채굴이라는 게 아니야. 그냥 비트코인 때문에 채굴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채굴이니까 상품이라는 말도 나오는 것이고. 그렇지만 파이코인은 상품이 아니야. 마이닝이 아니지. 채굴이 아니지. 민팅. 민팅이라고 하는데, 가령 우리가 이제 풍산금속 같은 데서 우리나라 동전 만들잖아요. 이런 이제 민자 동전에다가 이렇게 새기는 걸 민팅이라고 하죠. 요게 이제 민팅이죠. 그래서, 지금 이 파이코인은 채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화폐 일련번호를 넣어서 그거를 민팅, 화폐 주조를 하는 거죠. 이런 과정을 이제 민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개념부터 어제 집사람에게 설명해 줄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파이코인은 그러면 뭐냐? 왜 1파이를 만불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도 그렇고, 이 주식시장에 나는 불행히도 그런 사람이 아니었지만, 이 기술적으로 쭉 아는 사람은, 지금 이제 인터넷이 나왔구나. 그럼 이런 보안 기술이 나왔구나. 그러면 인터넷에서도 이렇게 발전하는구나. 그러면 앞으로 인공지능이 나오는구나.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로 이게 이제 군사 기술, 뭐, 레이다, 뭐, 우리나라도 뭐, 에이사 레이다, 이런 게 나오면서 이 기술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기술의 다음 단계가 보이거든요. 그러면, 기술의 다음 단계에서는 이런 게 생기고, 이런 단계에서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하는 걸 한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가장 기술로서 앞으로는 이러한 기술이 이러한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이다 라는 것을 그나마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기술자이거나 교수들이죠. 스탠포드에서 이런 것을 가리키는, 블록체인 기술을 가리키는 니콜라스 박사 같은 사람이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거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두 번째 문제고. 또 그러면서 이러한 기술이 그냥 막 가면 지금 인공지능 같은 것도 이게, 이거는 어느 정도는 막아야 된다. 어느 정도는 어느 선은 하지 않기로 담합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인간성과 충돌되는, 기술과 인간이 충돌이 되는 지점 때문에 또 어떤 인류가 그 본성을 지키려고 하는 것을 이제 다행히 그 마누라인 이제 청띠아오팡이 이제 그런 거를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두 부분은 미래의 기술 발전 방향을 예측해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2030년, 2030. 사실은 뭐 주식이나 코인에서 뭐 아침에 사서 저녁에 팔고 오늘 사서 내일 팔고 하는 이런 근시안적인 사람들은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2030년도에 뭐 2030년대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는데 이 2030이면은 지금 뭐 앞으로 생각하면 뭐 7년 남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하고 상관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그래도 정치하는 사람, 경제하는 사람, 나라를 위하는 사람들은 2030년 거를 위해서 지금부터 뛰어다니잖아요. 정말 큰돈 버는 사람, 기술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틀림없이 제 생각에는 니콜라스 박사도 2030년 전후 5년 내지 10년 이내에 통용될 글로벌 화폐. 그러니까 2025년부터 뭐 2030년, 40년대에 그때까지는 이런 기술이 나와서 이러한 세상이 열릴 것이며, 이러한 세상에서는 이러한 화폐가 쓰일 것이며, 이러한 화폐가 쓰이는데, 그러한 화폐가 갖게 될 문제점은 이런 것이다라는 걸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KYC도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생태계도 만들고, 생태계 커뮤니티도 만들고 하면서, 이제 화폐 일련번호를 주어갖고 찍어내는 민팅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얘네들은 내가 보기에 이제 만불 간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아, 만불? 당신 그거 희망 고문 아니야? 희망 고문 나쁜 건데. 희망 고문 아니야. 그랬더니 뭐 약간은 뭐 희망 고문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희망 고문 아니야. 그래? 그러면 정말 만불 가? 가지. 그래서 어떻게 해서 만불 가? 만불 안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가스라이팅 당했다라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파이 네트워크가 파이코인이 마이닝인지 민팅인지 이게 뭐 상품인지 증권인지 이런 거를 자기 스스로 자기가 기술의 발전과 인간 심리의 발전과 이런 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어진 대로 가스라이팅 당해갖고 가스라이팅 당한 채로 생각하니까 엥? 파이코인 그런 거 채굴 뭐하러 해? 이런다고요. 근데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많이 오역하던데 이런 뜻이거든요. 아니, 가스라이팅이 이거예요. 왜, 이 가스로, 영어로는 가스라이팅이거든요. 가스라이팅이 뭐냐면 이렇게 고기 같은 거왜 일식집 가거나 어디 가면은 이렇게 왜, 뭐예요, 이제 그 해갖고 부탄가스 끼워갖고 쫙 해서 겉을 태워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시키잖아요. 가스라이팅 시키면 어떻게 되죠? 이 고기 안에 즙이 밖으로 나오지 않은 채 껍데기만 살짝 구워지잖아요. 그래서 그 그런 상태에서 그걸 먹게 되면 이제 그 안에 즙이 그대로 나오죠. 육즙이 이런 게. 이게 원래 가스라이팅이거든요. 밖을 구워갖고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못 나오게 하는 게. 이게 나쁜 의미로 쓰이게 되면은 이 가스라이팅의 다른 사람들이 남을 속이잖아요. 가스라이팅 이런 그래서 어떤 생각이나 어떤 편견이나 아 그거는 다단계야, 그거는 사기야, 그거는 스캠이야, 그런 건돈안 돼, 그런 건 무료 채굴이야. 야 어떻게 무료 채굴하는 게 만불가, 시천불가 그 말이 되냐? 돈 벌기가 그렇게 이게 전부 가스라이팅이라는 거죠. 이런 거를 쉽게 얘기해서 이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 희망 고문도 아니고 집사람한테 가스라이팅도 아니야. 그랬더니 만불? 그러더니 자기가 이제 막 자기 거 그럼 나는 지금 저 이게 KYC 안된 사람은 이거 KYC 안된 사람은 이거 저희 집사람 건 아니에요. 이렇게 많지 않아요. 아, 저희 이제 직원 거야너뭐 KYC 안 됐다고 네가 이제 당장이라도 쓸수 있는 게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모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KYC가 안 돼서. 아니, KYC는 어차피 될 거니까. 그래서 13,805개인데 대략적인 수량은 753개더라고요. 그러니까 파이에 들어가서 각자 KYC 안 되더라도 아, 지금은 내가 783개다.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735개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가 막 계산을 해요. 그래? 가스라이팅 아니야? 만불 정말 가? 783 곱하기 만, 뭐 이렇게 하더니 곱하기 1250원. 우와, 90억이네. 그럼 내가 지금 90억 부자야? 그래서, 아니, 지금이 아니라, 그게 뭐 5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아, 상관없어. 그럼 아무튼 언제든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게, 그러면 이게 만불 간단 말이지. 됐어. 그러면서 혼자 막 신났어요. 그래서, 아니, 저 여자가? 그랬더니, 그러면서 그래요. 아니, 뭐 30년 후에 되건 50년 후에 되건 되면 좋은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마누라가 재벌이랑 사는 것도 아니면서 부자랑 사는 것도 아니면서 생각은 부자네. 아 정말 그러셔야 돼요. 아니 이거를 전부 뭐 오늘 사서 내일 팔 사람들처럼 그러면은요 돈못 벌어요. 아 그렇다고 30년, 50년 지나서 만불 간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 이게 그럼 미래같이 만불이 가는 거야. 그러면 지금 좋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자꾸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이게 뭐 파이코인은 뭐 하방경제기 뭐 없고 무슨 이게 뭐 이거 파이코인은 채굴도 아니고 그거 전부 가스라이팅이라고요. 믿고 가세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가계부채 알고 보면 1위, 2위, 3위 다 한국입니다. 대출자가 많느라고 생계가 허덕입니다. 경제적 위기가 왔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많이 나와서 제가 봤어요. 자세히 봤더니 이것도 전부 가스라이팅이에요. 전부 소득 기준으로 부채를 생각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빚 많은 사람들은요, 저 같은 사람들이에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빚이 없어요. 한국이 무슨 소리냐면
한국은 얘네들이 비교하는 호주나 브라질이나 미국이나 네덜란드처럼 소득 기준 소비를 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한국이란 나라는. 한국은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전세라는 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자기가 자산 대비 소비를 하는 사람이에요. 소비를 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자기가 월급이 200만 원이라도 자기네 집이 5억짜리 집이면 5억에 맞는 소비를 해요. 한국은 이렇게 해도 됐어요. 왜 그러냐면 집값이 계속 올랐기 때문에 한국이란 나라가 계속 발전해 왔기 때문에 한국은 자산 대비 소비를 하는 나라인데 자산 대비 소비하고 자산 대비 대출하고 자산 대비 이자를 갚는 나라인데 이거를 소득 대비 소비를 하는 나라고 소득 대비 빚을 갚는 나라로 생각해서 아니 물론 DSR 소득 대비 대출 이자 같은 거 계산하기는 중요한데 이게 막 나라가 곧 절단 나듯이 이제 한국 큰일 난 것처럼 하는 게 전부 가스라이팅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이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없게 만드는 예전에는 선생님이나 기자들이 압도적으로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이었는데 요즘은 뭐책 많이 읽은 게 그렇게 큰 지식의 힘도 안 되지만 요즘은 일반인들도 책을 많이 보고 요즘은 일반인들도 정보가 많은데 여전히 이렇게 방송에서 가스라이팅을 하고 유튜브에서도 가스라이팅을 하는데 가스라이팅에 뻔뻔히 당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가스라이팅에 안 당하려면 어떻게 되냐? 가스라이팅에 안 당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도 파이코인이에요. 그게 이 파이코인 오너들이 계속 얘기하는 카운터 인투이티브예요. 정보를 얻고 직관적으로 정보를 해석하는 것을 자기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라는 거죠. 자기 자신의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된다는 거죠. 제가 파이코인 유튜브, 저희 직원들도 그래요. 아유, 뭐 사장님, 그거 뭐 힘들게 그걸 하루에 막몇개 하고 두개 하고, 그냥 좀 쉬시죠. 그럼 얼마나 번다고. 제가 저를 가리키는 거예요. 바보 같았던 저를. 그리고 아마 저랑 같이 이거 공부하시는 분들도 자기 자신도 참 바보 같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아, 뭐 똑똑한 사람도 있고, 똑똑한 사람들은 뭐 이런저런 정보 주는 대로 가고. 아니, 어느 정보를 따라야 될지도 모르겠고, 정보를 따라서 하다가 뭐 젊은 시절, 귀한 시절을 다 날려먹은 저 같은 사람 반성하면서, 아, 그런 실수를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저는 뭐, 아무튼 이 기술의 발전이라는 거를 이제 보는 건데 지금 뭐월 1억 부자, 100억 부자 돈 버는 방법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뭐 저희 집 아이들도 이런 거 보는지 어쩌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도 전부 자기에게 맞는 혹은 자기가 들은 얘기를 가스라이팅 하는 거라고요. 가스라이팅 당하긴 당하는데 자기 안에 거는 자기가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가스라이팅 된 채로 가만히 있으면 등신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65년 살면서 제가 돈을 벌었던 법, 깨먹었던 법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10대는 신문 배달, 뭐 남들이 하니까, 그때는 그런 거 해야 되니까, 뭐, 어머니 아버지가 주는 돈보다 내가 써야 되는 돈이, 뭐 이렇게, 만화가게도 가야 되고, 당구도 가야 되고, 당구도 쳐야 되고, 담배도 사야 되는데, 그런 돈은 부모들이 안 주잖아요. 신문 배달도 하고. 20대는 과외 선생 좀 했고, 30대는 익힌 지식과 기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죠. 10대, 20대, 30대. 그리고, 40대는 국가 발전도 하고 직장 승진도 하고 뭐6.29 민주화 선언도 하면서 월급도 올라가고 월급이 올라가면서 욕심이 늘어나고 근데 세상은 제가 모르는 쪽 아직 알지 못하는 쪽으로 막 발전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의 지식과 경험은 세상보다는 처져 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고 사니 집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발전과 처져 있다고요. 지금 먹고 사니 집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니콜라스 부부가 파이코인을 어떻게 끌어가는지 알지를 못해요. 니콜라스 부부와 파이코인은 미래를 보면서 어쩌면 2030년 플러스 마이너스 5년을 보면서 가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파이코인을 자기가
2023년 지식도 아니고 1970년대 지식, 80년대 지식, 60년대 지식, 2000년도 기술, 2008년도의 비트코인 기술로서 2030에 2008년도에 비트코인 경험을 자기 경험도 아니고 남의 경험을 2023년도에 그 들은 그 얘기 가지고 2030년도에 파이코인을 간파해낼 수 있겠어요? 제가 왜 40대에 돈 많이 날려먹었나 했더니 전부 그렇게 과거의 지식과 과거의 기술과 과거에 경험한 사람 얘기들을 그때 듣고 미래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날려먹었다라는 게 제가 나이 60 넘어서 저의 실패 원인의 반성이에요. 이걸 모르고 50대에 다시 돈 벌려고 고군분투했지만 역시 과거의 경험과 과거의 지식과 과거의 자료로 미래를 봤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래를 본다라고 얘기하는 애들은 전부 이게 10배 올라, 10배 올라, 5배 올라, 100배 올라라고 얘기하지 미래를 기술적으로 볼 수 있는 애들이 제 주변에는 없었었죠. 딱 한 놈 있었었는데 그놈 말을 이해가 할 수 없었었죠. 그래서 60대가 되니까 여차저차해서 돈의 이치를 깨달을 기회가 생겨서 제가 이제 파이코인을 3년 이상 공부해 보니까 야 이거는 뭐 참 내가 무슨 복으로 파이코인을 했나. 그래서 당신의 운명을 바꾸는 선택이다. 파이코인 하시는 분들 다 저처럼 모르고 하셨어도. 그래서 제가 저의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결론은 어렸을 때는 몸으로 벌고 좀 나이가 들어서는 생각으로 벌다가 생각으로 깨먹더라. 과거의 경험, 과거의 지식, 과거의 기술, 남한테 들은 것으로 제가 미래를 보니까 생각으로 깨먹더라. 그리고 나서는 몸이 고달파지고 늙고 죽고 하더라. 선배들을 보고 부모 세대들을 보니까. 근데 나이가 60, 50이 돼서 다시 10대처럼 몸으로 벌 수도 없고 다시 20대처럼 공부해서 벌을 수도 없고 그런데 이것이 여기서 이제 벌 수 있는 방법이 뭐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생각으로 벌다가 생각으로 깨먹었다라는 거죠. 제가 저 자신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88년도, 89년도, 87년도는 막 증권회사에 우리 사주가 나올 때라서 참 젊은 나이에 막 몇 억씩 들고 있을 텐데 그거 들고 있는 놈 한 놈도 없더라니까요. 딱 한 놈 어제 얘기한 그 놈. 땅 사서 땅에다 묻어둔 놈 빼놓고 나머지는 다 뭐 국민연금이 얼마 나오네 뭐 이러면서 그냥 당구나 치면서 다니는 거예요. 좀 형편이 난 놈 꼽치고 마찬가지로 똑같더라고 제가 보니까 예전처럼 뭐 술도 몸도 안 되고 돈도 안 되고 이게 전부 생각으로 벌다가 생각으로 깨먹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미래에는 이런 세상이 펼쳐지기 때문에 미래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리라. 라는 것을 자기 생각이 아니라 기술의 발전의 흐름과 학교에서 연구하고 있는 쪽으로 가는 쪽. 보통 정부 예산 타먹는 사람들이 교수들이 예산 타먹잖아요. 몇 년 전부터 대학에 제일 나랏돈이 많이 나오는 게 항노화와 연구센터예요. 곳곳에 항노화와 연구센터가 있잖아요. 나라 예산 타먹으려고. 왜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야 이게 지금 늙은이들이 많아지는 세상이 온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려니까 교수들한테 주는 거예요. 교수들은 연구 타먹어야 되니까 연구비 타먹어야 되니까 미래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계속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니콜라스 부부가 바로 그거예요. 앞으로 블록체인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암호화폐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를 가장 정확히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만불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사람이 보게 되면 이렇게 이게 뭐 우주라고 쳐요. 삼라만상이라고 해요. 제가 요번에 디즈니에서 엘리멘탈이라는 영화가 나와서 참 좋아했는데 결국은 이게 사람 몸도 이 엘리멘탈 물, 불, 흙, 바람 네 가지로 구성이 돼 있고 이게 이런 우주 대자연에서 온 거고 이 두 가지가 결국은 이 두 가지잖아요. 이 사이에 사람들이 문명을 만드네, 공부를 하네, 뭐 정치를 하네, 어쩌네 저쩌네 하지만 결국은 이거 두 개라고요. 물, 불, 바람, 흙과 우주 대자연. 이 사이에서 여러 가지로 생기는데 지금은 여기서 IT가 이게 생기는 거고 이 IT의 미래라는 게 이 암호화폐가 이렇게 생긴다라는 거죠. 이거를 이 흐름을 읽어낼 수
읽어낼 수 없었고,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이 제 주변에 없었는데, 이거를 제가 보기에는 어느 암호화폐보다, 어느 블록체인보다 파이코인이 제일 잘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니, 지금 파이코인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뭐,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그 북한에서, 함경북도에서 탈북해갖고 중국으로 해서 베트남까지 갔는데 오빠랑 언니는 죽고 자기는 이제 한국에 온 사람이죠. 그러니까 두 명이 죽고 한 명이 온 거죠. 근데 보니까, 뉴스 보다 보니까, 아, 베트남, 여섯 명이 베트남까지 갔는데 그 중에 세 명은 현지 공항에서 잡혀서 중국으로 가고 다시 북한으로 끌려갔겠죠. 그리고 나머지 세 명은 한국으로 온 거죠. 그 호지민에서 한국행 비행기를 탄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있으면 한국 가는 거죠. 고생은 많이 했지만. 그런 것처럼 이 파이코인은 그냥 딱 믿고, 저희 집사람 저 어제 참 고맙더라고요. 그래? 그래? 정말 만불 가? 그럼 뭐, 아니, 그래서 뭐 언제 가건, 뭐 10년 후에 가건, 30년 후에 가건, 이게 그럼 좋은 거지, 뭐 이러면서, 이 옆에 내가 당장 돈 뽑아 쓸 그런 단기적인 안목의 여자는 아니구나. 훌륭하다.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게 10년, 20년 걸린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미래 가치는 굉장히, 굉장히 빨리 반영이 돼요. 그래서 이게 제가 어제 만불 간다 그런 게 희망고문도 아니고 가스라이팅도 아니다. 그러나 일단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에서 지금 이 파이코인이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선택을 했는데, 그러면 정말 끝까지 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파이코 팀에서 하자는 대로 따라서 해보려는 노력을 하세요. 그래서 저도 NFT 하자 그럴 때도 했고, 11단계 하자 그럴 때도 했고, 지금 에코시스템에 커뮤니티에 뭐 하자 그럴 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냥 하자는 대로 하면 돼요. 하자는 대로 하면 돼요. 그러면 그냥 배에 실려서 트럭에 실려서 일파이 만불이 되는 거고, 그때 가서 이게 일파이가 정말로 만불이 되건, 3,000불이 되건, 10만불이 되건, 314,159불이 되건, 그때는 그때한테 맡겨두면 되는 거죠. 지금은 지금 할 일을 하면 되는 거고. 이게 엘리멘탈이라는 영화를 보고 제가 너무나 좋아했던 이유입니다. 오늘도 역시 자세히 설명은 못 드렸지만, 그래도 간파하시는 분이 많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화이팅!